캐나다의 한인 동포 7명이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과 포상을 받았습니다. 먼저 온타리오주에서 이진수 전 토론토 한인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, 캐나다 한인 여성회 하영리 전 사무장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 또한 밴쿠버 시원 합창단의 상임 지휘자인 정성자 씨가 국민훈장 동백장을, 코인 캐나다 고문인 엄경자 씨가 국민 포장을 받았습니다. 이외에도 김수근 캘거리 한인회장과 오준수 전 한캐나다협회 부회장이 대통령 표창을, 시스리 소사이어티의 스티브 김 이사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 제9회 세계 한인의 날을 기념한 포상은 총 94명과 단체 2곳에 선정됐습니다.